다이어트로 저랑 좀 내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. 그래야지 내가 봤을 땐 이 새끼 살 뺐나 진짜로. 20일 7kg가 딱 괜찮을지 않을까. 국토랑 치킨까지 걸겠습니다. 둘 다 걸겠습니다. 와. 자 일단 오늘 컨텐츠 하기 위해서 지기삐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 지기삐씨. 그러면 지금 한 대만 때려도 돼요. 왜 말해 뭔데? 때리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뭐 때문에? 아, 세게는 안 때릴게요 한 대만. 아니 이유가 뭔데? 아니 20일에 7kg로 어떻게 빼요? 아 진짜? 빡세? 아니 17kg 개빡세요 근데. 나도 그래서 그러세요?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을. 와 더 많이 거는 건가 지금 안 뭔가가 네 말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원래라면 더 걸어주세요. 치킨 무조건 준다는 마인드예요? 너는 안 걸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나를 믿는 거네. 나 지금 건다니까요? 난 걸지 말래. 나 진짜 걸게. 거짓말 아니야. 아 여보! 치킨 좀 걸어봐. 방송 보고 있어 혹시 여보? 천 개만 일단 걸어보자 여보. 우리 한 달 동안 치킨 좀 먹어보자. 한 달 치킨. 일단 네. 내가 몸무게를 재봐야 돼. 어? 88인데? 100.9. 일단은 오늘 컨텐츠가 이제 만 칼로리 먹방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해야지. 맞잖아. 너 혼자 먹을 수 없잖아. 아 근데 또 의리가 있는 게 뭐냐면 만 칼로리 챌린지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아 근데 이건 맞아. 어, 이건 맞아. 감사하게. 저 오늘 한 몇 칼로리 먹을 건데? 한 천, 사천 정도 해가지고 한 어?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지긴 한데 나 네. 입이 짧아. 아니 근데 어차피 중간중간 쉬면서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. 야 그러면 한 명 더 부르자. 누구누구? 아니 내 무엔터에 좀 약간 의학이라고 있는데 걔 존나 잘 먹어. 잠깐만 일단 지금 먹방을 하고 계시다고요? 아씨 의학이 먹고 있어 지금 안 되는데?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애가 잘 먹는다니까. 아니 오 체중이 많이 나가 보이시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 드시나 보네 진짜. 오늘 컨디션 좋네. 야 빨리 와 나타샤. 너 만 칼로리 먹방 해봤어? 전 만 칼로리 먹방 많이 했죠. 대회 끝나고 24시간. 이번에 대회 끝나고? 아니 아니네 2년 예전에. 전이네. 키로 찌는지 이거 나와? 진짜? 끝에 나오죠. 어 끝에 나와? 어 그게 네. 제일 중요해. 자 전 75.6 끝나고 81.0 5kg 줘요. 싫어요. 근데 여기 들어간 건 빠지는 것들이에요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아, 그래. 아니 나는 얘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본 게 일반인분들 이거 했으니까. 아 이거. 네, 이거. 나 이거 다 봤거든. 이렇게 됐거든요. 이 여성분이 원래 처음에 저랬는데 45일 뒤에 저렇게 뺐어요. 그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? 뭔데? 자, 이 여성분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. 와! 싫어요? 미쳤다. 와, 야 다른 사람이 됐네. 다이어트가 이게 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요. 와. 같은 분이에요, 같은 분. 진짜? 아 근데 난 이미 긁었어. 아니 왜 그래? 뭐, 미안한데. 네. 나는 무장공비라고 이렇게 들었었어. 아니 내 카페에다가 올려봐봐. 나 그거 했대. 무장공비는 뭐야? 와 진짜 와부대장이긴 하다 진짜. 이게 머리가 와. 왜 이러냐면 너도 알다시피 네. 해병대 전역하고 나서 여기만 길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와 진짜 괴롭히게 새끼 생겼다. 와 진짜 빡이긴 하다 진짜. 근데 이 사진 어디서 들고 온 거냐? 어, 그러니까 팬들이 진짜 다 들고 있구나 그런 거를. 와. 아, 이때? 와, 뭐야? 이때가 이제. 야, 갑자기 이때 좀 괜찮은데? 80, 한 네. 7kg? 저 닮았다고 하시는 분 다 블랙 좀 넣어주세요. 이게 만 칼로리가 넘는데. 이게 다해서 만 칼로리가 넘는다고 하네요. 네. 일단 이거 다 먹어야 돼. 손목인데? 네, 인사해. 왜냐면 이력으로 인사해야 되니까. 아, 좋습니다. 아, 이력으로 한번. 일단 라면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면 8봉지를. 이력은 그다음에 치킨 두 마리, 피자 두 판. 저는 한 끼만에 한 8,000kg인가 먹은 적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좀 누르고 살아요. 이렇게 너무 포동해질까 봐. 근데 누르지 말고 오늘 먹어. 오케이 좋습니다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어 먹어 먹어 먹어. 야 근데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운동화. 응? 너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알겠어 알겠어 다 먹고 얘기해 다 먹고 얘기해. 잘 먹었어요. 라면 좋아합니다. 라면. 야 나 면을 진짜 좋아해. 그릇 세 개만 더 들어가. 응. 까자 말고 은성아 저기 배달로 시켜라. 까자 빼버려. 좋아하시는 거예요? 좋아하시는 거예요? 좋아하는 거요? 음식 배달로 시켜. 나 원래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와. 삼겹살 배달되는 데 중에 맛있는 데 있어. 보여드려요.
이거 그건가 보네. 프랭크 버거. 아 프랭크 버거. 프랭크 버거 버거는 맛있어. 버거 먹을게. 시간별로도 맛있다. 뭐야 이거? 야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먹어? 야 비프랑 치킨 먹어 개 맛있다. 와 야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돼지 껍데기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삼겹살 항정살 시킬게. 항정살 어 됐어. 이거 시키고 계란찜 시켜먹는 계란찜 맛없어. 멍청한 자식아. 배민 1억 쓴 사람이에요. 일단은 62,000원이긴 한데 일단 시킬게. 나도 좀 줘. 뭐 줄까요? 치킨 임마. 아니 팔을 줘 임마. 아니 팔 때문에 안 보여서 이 정도면 됐지요. 나도 먹어야지 살이 빠지죠. 아니 저거 막국수가 사라졌어요. 한 입 먹은 것 같은데.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가 진짜 뭐 여기가 천국인 줄라도 그렇지 막국수를 그 혼자 다 처먹었어 이거. 막국수가 그냥 아니 막국수가 다 불어있었어요. 아니 그 부은 걸 왜 네가 다 처먹냐고. 그게 아니고 다 불어서 맛이 없어서. 그러면 막국수 이거 원샷으로 이거 보쌈 해가지고 한 입 아, 너무 맛있게 먹어줘 그 대신 좋아서. 이게 덮고 와 그렇지 그 덮은 상태에서 뒤집어삐 그치 뒤집어서 여기에서 싸가지고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줘. 오케이 하나 더 뒤집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자. 와 왜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. 와 참기름 너무 맛있어. 여기다가? 어 오, 진짜, 진짜 맛있어, 맛있어. 어? 그럼 진짜 의외인데?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. 아 참기름 옆에 있구나. 아 오, 참기름을 넣는다. 어 참기름 넣어. 어? 예? 무조건 넣어야 돼.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. 진짜 믿어. 맛있지? 맛있지? 나 아니 나 라면 진짜 잘 끓인다니까. 진짜 라면 가게 해야 돼. 여러분들 참기름 진짜 맛있네요. 이 시청자분들은 고문이겠다 이 시간. 아, 먹어 뭐. 이만큼만. 어. 아니 음식을 먹을 때 어금니로 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? 어금니로 씹. 왜 어금니로 씹는 이유가 앞니로 씹을 수 있는데 어금니로 씹는 게 편해서 그렇게 씹는 거예요? 어렸을 때 앞니가 없어서 습관에 어금니로 씹어. 이거 지금 이빨을 한 거야. 아 그래서 습관. 아 감사합니다. 촉촉하게.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. 아 알고 한 건 아닙니다. 어렸을 때 어떤 새끼가 미끄럼틀에서 밀었어. 그냥 앞니 깨가졌어. 진짜? 아니었구나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씹어 어금니로 씹게 됐어. 짜증나 죽겠다. 그 새끼 참는다 내가. 라면이 사라졌네요? 그만 먹어. 아이 누가 돼지 삼남매래. 먹어 먹어. 그만해. 나 먹으라면서요. 이걸로 진짜 미친 새끼. 진짜 또라이 새끼입니다. 오빠 또 까먹으면 되잖아요. 와 진짜 또라이다. 진짜. 아니 언제 이런 라면 먹어보겠습니까? 오빠 끓여준 라면 또 언제 먹어보겠어? 언제 봉혜병님이 끓여주신 라면 제가 먹어보겠습니까? 아,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 맞아, 거예요. 맞아 너무 막 그만큼 잘 끓였다. 오빠 이미 다 먹었어요. 뒤적거린다고 안 나와요. 밥은 알아서 먹어. 난 밥 말하고. 네. 너희 국물 먹을 거야? 네. 그러면은 난 맨 마지막 국물 먹을 거야. 아! 어?
아 가위바위보 해야지 솔직히 맨 마지막 국물은. 아니 맨 마지막 국물을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면을 잘 못 먹어서 맨 마지막 국물도 못 먹어? 아 근데 맨 마지막 국물 솔직히 그거는 그건 선 넘었어요. 그건 맨 마지막 국물을 나눠서 먹어야지 누굴 맨 마지막 국물을 챙겨 가실래. 아니 그래도 오늘 저기 손님인데 나를. 아 일단 가위바위보. 좋겠다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그럼 이렇게 하면 돼. 먼저 하세요. 맨 마지막 진짜 되게 힘들어. 아, 너 마지막이 진짜지. 아,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? 이거 그냥 국물떼기밖에 없어요. 아, 생 국물만 가지고 갔는데 많이 가져갔네. 와, 저게 진짜다. 어떻게 진짜 잘 먹으신다. 아 근데 너 미안한데 너 오늘 이거 하고 바로 누워야 돼? 그것까지 방송해야 돼? 아니, 바로 살러 가게. 아니 벌칙은 벌칙이잖아. 아니 바로 누워야 돼. 너 벌칙이잖아. 그리고 너 오늘 하루 동안 운동하면 안 돼. 나 이렇게 생각해. 이왕 라면 먹을 거 더 건강 안 좋게 먹자. 라면을 먹으면 솔직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누구라도 다 알잖아. 그렇죠. 근데 여기에서 뭐 건강식품으로 파 썰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나아지냐 이 말이야. 나 그래서 먹을 때 확실히 나빠지자. 내가 컵라면 하나 지금 해줘도 될까? 내 레시피가 있어서. 너 이거 한번 먹어줘. 너 너무 이거 좋아해, 너무 아, 진짜 괜찮아? 어 괜찮아. 진라면 그 저기 그 컵라면으로 돼 있는 거 매운맛이랑 그 다음에 치즈 먹는 거 네모난 거 있지? 그거 빨리 지금 사와. 뭔데? 페저빌이라고. 패스트 저승빌.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저승 간다. 아 이거 먹어봤어 오빠 그거. 얘가 먹고 두세 개 더 먹었어 진짜로. 진짜 맛있어. 난 죽어. 근데 이게 진짜 빨리 죽는 맛이긴 해. 자 일단 무조건 진라면 매운맛으로 해야지. 순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. 네. 초패스트로 갈래 아니면 그냥 패스트로 갈래? 이거 갈 거면 초패스트로 가야지. 아 뭐야? 일단 소스 넣고 초패스트 두 장이야.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할 거야. 염라대왕이랑 마른 섞을 거야. 마른 좀 섞어볼게. 그럼 일단 하나 해. 마른 섞어야 되니까. 마른 섞어볼게. 어. 자 해봐. 이게 절취선이 있죠. 진짜 미쳤네. 와 진짜 쪽쪽박사야. 뭐야 왜 이렇게 신이 났어. 절취선보다 훨씬 더 밑에. 그러니까 봐봐. 거의 반 정도. 절취선. 진짜 저승빈. 어. 처음이니까 조금만. 이게 진짜 맛있어.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. 전자레인지 2분 15초 돌려. 거기다 환경오염까지 추가를 해요. 저게 내 군대에서 개발한 거야. 진짜 내 군대 후임한테 전화해줄 수도 있어. 군대 후임한 군대 와이프 뒷목 잡겠다. 군대 후임한테 지금 전화한다면 야 너 페저빌 먹을래 하면 어 좋지 이렇게. 페저빌이 뭔지도 알아. 아 진짜로. 아이 어 뭐야. 아, 잠깐만. 이걸 왜 먹어요? 아니 아유 왜 저렇게 먹어요? 한 젓갈 해라. 일단 냄새는 좋아요. 네. 엄청 자극적일 것 같아. 아니 나 이렇게 꾸덕꾸덕한 질라면 처음 봐. 와. 아 빨리 먹어봐. 어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연루스는 10대 먹을 것 같아. 아 빨리 먹어봐라고 운동아 제발. 먹어볼게. 그 항정살 껍데기. 아 돼지 껍데기. 아 돼지 껍데기. 돼지 껍데기 개 맛있어. 저희 막 하이파이브 할 것 같아. 이 정도 연나대가 만날 수 있겠나? 연나대가 만날 수 있다. 너 좋겠다. 너 이제 이거에 중독됐어. 너 딸라 못 먹어. 너 딸라. 땀 슬슬 맺힌다. 너 사실 제가 진짜로 맛있으면 땀이 나요. 진짜로 갑자기 나. 맛있지. 땀이 나. 근데 딱 먹자마자 드는 생각 두 개지. 존나 맛있다와 존나 와, 살찌겠다. 아니 빨리 죽겠다. 막 놀러가는 맛. 어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존나 꾸덕하면서 고소하면서 짭짤하고 그러면서 매콤한데 진라면 매운맛이라서 또 치즈 그 느끼한 맛을 잡아줘. 근데 이게 딱 입에 들어가잖아.
금상첨화야. 먹는 순간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매콤하니. 아, 배 아파. 모든 게 다 같았네. 모든 게 다. 거의 다 먹어가. 두 개 배우전 대체 어떤 거였나? 치즈 두 개는 진짜 나 오늘 그냥 죽을란다. 아니 왜 음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들어봐. 네. 군대에서 개발한 건데 네. 그냥 스트레스 존나 받잖아. 아, 선생님, 갈... 군대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 먹고 그냥 먹는 거야. 아, 나 오늘 죽을라. 그냥 먹는 거야. 오빠가 맛집을 진짜 잘해. 대민 1억 쓸만했네. 이거 계속 들어가지 왠 줄 알아? 짜봐서. 아 개같이 들어가네. 너 나들매 중독된 거야? 너 나들매 중독된 거야? 마지막 클라이막스 탕후루도 넣었는데 너 먹어야 돼 이거. 저 탕후루가 진짜 진더백이. 운동 그렇게 막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탕후루 싫어해요. 절대 안 먹어. 탕후루를? 오빠도 탕후루 안 먹어요? 난 존나 먹어. 나 완전 좋아하는데 미치는데 탕후루? 와 좀비별이야? 아! 와 방금 당 떨어진 거 봤어요? 너 이거 처음 먹어봐? 오오! 아니지 그거는? 아니 진짜 나 저번에 한번 합방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은 적 있는데 이게 종합별로 다 있는 건 처음 먹어봐. 아 그래? 아 잠깐만 이거, 잠깐만 뭐? 이거 설마 이거 뭐야 이거? 뭐? 설마 이거 아, 맛있는 거 아니야?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 호재입니다. 미쳤다. 딱 이빨 쩍는 맛. 나 진짜 탕후루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. 비난하지 마, 비난하지 마. 아니, 정말 기분 좀 안 좋다. 한 번씩만 먹으면 될 것 같아. 근데 탕후루의 클라이막스는 뭔 줄 알아? 귤이야. 아니, 귤 맛있다니까. 귤 맛있어. 처음 먹는 거야. 귤 맛있네. 귤 맛있으니까. 이걸 또 감쌌어? 딱 씹으면 튀어나오겠다. 와, 빨리, 이거... 아, 아예, 아예. 맛은 또 존나 있지. 맛있지. 진짜 악마다. 그러니까 탄산 좀 들고 와, 탄산. 얼음이랑. 어? 와, 이거 개 탄산 끌리네. 야! 아, 폭탄 탄산 끌리네. 얼음 탄산 줘봐, 얼음 탄산. 아니, 물 주면 안 돼, 물? 물 안 돼. 물 좀 먹어. 왜 대신에 음료 먹어? 물 좀 마셔. 안 돼. 물 먹으면 안 돼? 아니, 저승 사이클이야, 저승. 나 오늘 술 아, 물 좀 줘! 집에 물이 없어. 너 맨날 사이클만 봤지? 이게 저승 사이클 처음 타보지? 야, 그래도 우리 17,800칼로리를 먹었어. 대만이 먹었다, 와. 마지막 세트, 마지막 세트. 아. 아니 끝이 안 나는 사람. 아, 근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. 안녕합니다. 이제 너 그만 몸이 고파. 야 물 줘봐 물 줘봐. 몸이 고파한다. 아 감사합니다. 어. 어떡해. 몸이 고파. 용가시 같은 물을. 야 물 한 통 더 줘봐 물 한 통. 야, 물 한 통 더 줘 빨리. 야, 이거. 아, 희석 좀 시키냐. 나 물로 내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갈 것 같은데. 엉켜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괜찮아. 어, 진짜 영가시다. 괜찮아. 물 사라졌어. 와, 땀 흘린다. 야 비어 막 탔어? 이상아? 아 진짜 살 것 같다. 와 겨우 살았다 진짜. 아 진짜. 아 꼭 이렇게 해야 돼? 아니 누워. 아 해야 돼? 누워라고 빨리. 빨리 누워. 그래도 눕혀봐. 운동하지 마. 운동하지 마. 운동하지 마. 운동하지 마. 이렇게 누워 있어. 누워있어. 여기서 딱 이제 넷플릭스 보면은 어.
먹고.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래? 누워서 아이스크림. 네? 아, 좀만 내버려두세요. 좀만 내버려둬봐 나 좀. 다 하나씩 줘봐요. 이렇게 이제 살이 찌는 거야. 이게 딱 누워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봉준 오빠 방송 딱 틀고 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벗겨놔서 이렇게 눕잖아. 그럼 딱 그 너무 기분이 좋지. 아니 음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눌러주는 거야. 이제 밥은 먹었으니까 과자 같은 이제 디저트로 이제 눌러주는 거야. 저 아까 여기까지 올라왔어. 초콜릿 좀 챙겼는데 드릴까요? 집 가서 먹으려고 챙겼는데.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해. 아니 수요일래 제가 주머니로.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진짜. 이러고 빨리 유튜브 들어가서 쇼츠 빨리. 어? 쇼츠 들어가라고 이렇게. 아니 이렇게 하고 쇼츠를 왜 봐? 나 지금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? 뭐? 칼로리 어떻게 어떻게든 소모하려고? 아니 안돼 밑으로 내 키계 운동을 아니 밑으로 내가 지금도 키계 운동 하고 계신 거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, 힘 주세요 빨리 안 밑으로, 돼요 아니 밑으로 지금 키계 운동하고 있어. 알겠어 아, 좀 더 밑으로. 아 그래서 부자연스럽구나 몸이. 아 잠깐만 진짜 나 좀 살려. 아 살려줘 봐 살려줘. 아 몸에서 당 쇼크 나와. 아 갑자기 당이 왜 놀라는 거지 얘네. 가만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얘네. 누워 그냥 가만히 있어. 자 이걸 또 줄게. 진짜 이러고 살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요? 진짜 이렇게 살아? 아,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요? 어때? 거짓말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 진짜 정말 40 못 넘겠다. 얘는 이제 깨끗한 돼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치를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하긴 해. 그러면 또 봉지 소리 들려 지금. 야 진짜 아 마이트 양치 미쳤다. 거기 마이쮸까지 먹어? 양치해야지. 약간 입을 또 이렇게 과일향으로? 상쾌하게. 아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? 와 와 젤라틴 덩어리 와. 야 근데 음식물 안에 껴있는 거 마이쮸가 빼주는데? 근데 그게 양치야. 야 이빨 속에 껴있는 거 빼주는데 여러분? 괜찮지? 그래 그게 양치란게. 아 맞다 나도 재야지. 아! 야 91.2. 야 3kg가 어떻게 쪄? 야 미친 거 아니야? 잠깐만 3kg 쪘다고? 응. 야 지금 이거 당 때문인가? 어? 나 별로 안 친다. 1kg 쪘습니다. 딱 1kg. 1kg 쪘습니다. 101.8. 어쨌든 뭐냐면 1kg가 추가됐습니다. 오빠는 거의 대리만족했네. 오빠는 아, 뭐 감사합니다. 야, 난 어떻게 3kg가 쪘지? 넌 진짜 먹었네. 난 진짜 먹었어. 너도 올라가. 아, 나 싫어! 아, 저는 아니죠! 아, 나 왜... 아, 싫어! 와, 빨리 와. 아, 싫어, 진짜! 아, 빨리 와! 우리끼리 말 아, 나 왜 그러는데! 아, 싫다고! 우리끼리 말 우리끼리 아, 잠시만! 아, 그럼 잠시만! 아, 잠시만, 그러면... 아, 갑자기 몇 킬로 갑자기... 아, 잠시만, 초콜릿 좀 빼고 가볼게. 우리끼리 말 뭐야, 이거! 아니! 아 나 왜 자는데 갑자기 저 양말도 오늘 긴 거 신었어요. 알았어. 몇 킬로인지 한번 보자. 아, 빨리 올라가. 아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빨리 올라가. 아 진짜. 안 할게. 우리 말고. 우리 안 할게. 우리 안 할게. 아 이렇게만. 아 빨리 올라가. 이거. 알았어. 빨리 올라가. 아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아 이거 진짜 잘못됐다. 아 이거 진짜 잘못됐다. 59.8이. 아 뭔 소리야. 아니야 나 52kg. 53kg야. 아니야! 22kg나 부라치고 다녔어? 아니야 나 진짜 방생해도 됐어. 59.8인데? 나 방생해도 됐다고. 부라가 아니라 59.8이에요? 아니에요 59.8 아니야 진짜 아니, 아니에요. 아니 부라가 아니고 59.8인데? 아, 너 몇 킬로야? 나 어제도 됐어 오늘도 됐어. 그러니까 몇 킬로? 53kg 키가 몇 킬로? 근데 52대 봤는데 뭔 개소리라. 53kg 아니야. 아 진짜 크로마치가 명품이라 5kg 정도 돼. 아니라고 진짜. 아니 나만 59를 본 게 아니라 얘도 59를 봤는데 나 아 아니에요 진짜. 아 뭐야 아니라는 거야. 아니야 아 진짜 억울해. 아니야 진짜 잘못. 아 그럼 올라가봐. 싫어. 59라니까 59야 얘 여러분들. 아니에요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. 아니 옷이 무슨 아 아니라고 드래곤볼 옷이야 무슨 7kg가 들어. 아, 잘못됐어요. 어? 안에 껴입어서 그래. 53kg 아니에요 진짜. 10kg다 그 정도 안 돼. 근데 너 다이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뭐 너 도둑년이냐? 너 많이 들은 거 아니야 근데. 어? 아니 가면서 나도 안 떨어질까 봐. 아 근데 먹는 거 좋아하시긴 하다. 안 떨어질까 봐.
오늘 행복했습니다. 아, 고생했어. 네. 아, 오랜만에 해서 좋았어요. 아,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. 감사합니다. 아, 파이팅! 어쩌 네. 아, 근데 고맙다, 아까. 고생했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네. 아, 너 때문에 만 칼로리 그래도 다 먹었다. 네, 다 먹었습니다.